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사도행전 7장은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생긴 이후에 처음으로 순교자가 발생한 사건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순교자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바로 초대교회 집사인 스데반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전반에 흐르는 내용은 유대인을 향한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그 내용은 유대인들도 다 잘 아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존경하는 아브라함부터 다윗, 솔로몬에 이르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역사적인 사건을 설교하면서 스데반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인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본인들의 조상의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설교를 잘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유대인들은 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5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사도행전 7장까지 우리는 설교가 두 편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은 베드로의 설교였고 다른 한편이 바로 스데반의 설교였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에도 그 설교를 듣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도 54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지적받을 때 마음에 찔림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전자와 후자가 해석이 다릅니다. 54절에 나오는 마음이 찔리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원뜻은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속에서부터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봅니다. 남편이 월급을 받는 날 월급을 받고 집으로 들어오지 않고 노름판에 갔다가 모두 다 잃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월급을 기다리던 아내가 그 남편을 보자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얘기를 듣는 남자에게는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마음에 찔려 미안해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다시는 손모가지를 부러뜨렸어라도 다시는 노름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손발이 닳도록 한 번만 좀 용서해달라고 비는 마음입니다. 또 다른 반응이 있습니다. 돈 잃고 와서 신경질나 죽겠는데 잔소리한다고, 그렇지 않아도 돈 잃어서 열이 받고 있는데 당신까지 왜 그러냐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54절의 마음의 찔려는 후자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듣기 싫은 소리를 들을 때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자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은 그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를 간 사람들의 직책은 앞에 보면 교회 장로님들, 목사들, 그리고 백성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로 나갔던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산의 제일 큰 교회였는데 평화로웠던 교회가 목회자의 어떤 부적절한 문제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서로를 공격하기 위해서 하지 않은 말을 했다라고 거짓말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적을 위해서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서로 멱살을 잡고 이놈저놈하고 싸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이의를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진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원치 않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듣기 싫은 소리를 듣는 순간부터 일어나는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를 간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는 원수에 대해서 이를 간다라고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정확한 원뜻은 짐승이 물어뜯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을 향해 이를 가는 그들은 이미 사람의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사람을 물어뜯을 수 있는 짐승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요즘 보네퍼의 글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생각해 본 내용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 독일 국민의 90% 이상은 교회를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예수 믿는 독일 사람들이 독일 교회가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유대인들의 후손 무려 600만을 살해하는 데 동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렸는데 2000년이 지난 다음에 그 후손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교회가 앞장서서 동의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가난아이들도 죽였습니다. 그들을 죽였던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성경 공부를 하였던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했던 독일 병사들이었습니다. 교회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자행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스데반을 쳐다보면서 이를 갈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사람을 향하여 이를 갈고 있는 사람들이 떼거지로 있을 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거기에는 오로지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 스데반과 예수님을 전혀 안 믿는 이를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데반의 죽는 모습은 아름다웠습니다. 그를 쳐서 죽이는 그들을 용서하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55절과 56절을 보십시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55절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늘을 쳐다봅니다. 내 눈이 언제 사람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입니다. 어느 때 우리가 사람을 향하여 이를 가는가?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입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면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향해 이를 가는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자신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사울왕을 용서하였습니다.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왕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바라볼 때 그는 주저하지 않고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적군의 손에 죽게 만드는 일을 하였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착한 것이 아니고 좋은 영향력을 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젠가
사람을 향하여 이를 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일교회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그들은 그들의 국익을 위해서 600만의 사람을 학살하는 데 동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되면 더 이상 이 세상이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10여 년쯤에 데스밸리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뜨거운 여름날에 갔었습니다. 길을 잘못 들어서 2시간이 넘도록 데스밸리를 달렸습니다. 그러다 한번 밖에 나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그 유황타는 냄새가 남고 그것은 더운 곳이 아니고 1분도 제대로 견디지 못하는 뜨거움이었습니다. 만약에 기름이 떨어지거나 차가 멈추면 우리 가족은 여기서 모두 다 죽겠구나 라고 하는 두려움이 왔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지옥이 성경대로 그렇게 뜨거운 곳이라면 정말로 무서운 곳이구나.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인데 그곳으로 영원히 끌려가서 죽지 않을 사람들이 있구나 라고 말입니다. 반대로 천국이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는 것,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면서 살아가는 곳입니다. 스데반은 지금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을 향해 이를 가는 사람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제가 사람 앞에서 목회를 합니다. 제 눈에는 늘 사람들이 먼저 보이게 되는데 주님, 내 눈은, 내 영적인 눈은 예수님을 먼저 보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사람이 먼저 보이면 눈치 보게 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사람이 작게 보이게 됩니다. 죽음도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오래 건강하게 사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아름답게 사는 것은 더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크게 다가오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좀 더 착하게, 좀 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스데반은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자신을 향해 이를 갈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스데반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반응이 나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7장 57절에 보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더 이상 안 듣겠다라는 것이고 아예 자신들의 귀를 이렇게 막아버렸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 우리는 더 이상 듣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귀가 안 열리면 육신의 귀가 다치게 됩니다. 세상에는 못 듣는 사람들이 있고 안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안 듣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세상에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더 이상 듣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이리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기독교를 없앨까? 이를 갈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를 막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를 2000년 동안 끊임없이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아는 것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승리하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도를 들었습니다. 모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도를 들어서
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언제까지 쳤습니까? 스데반이 죽을 때까지 돌로 쳤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저희에게는 북한에서 탈북한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본 수용소의 모습입니다. 거기에는 사람을 기둥에 묶어서 바베큐하듯이 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그린 것입니다. 중국으로 여자들이 도망갔다가 인신매매범을 거쳐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상태로 다시 북한으로 귀환된 그 임신부들은 아기를 낙태할 때까지 배를 치는 장면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 때문에 짐승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집 때문에도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라멕은 자신에게 누군가 잘못하면 일곱 배로 갚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살인의 이야기를 자신의 아내들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산에 밤을 갈 때 만나는 제일 무서운 것은 호랑이가 아니고 사람을 만날 때가 제일 무섭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 무서움을 주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내 곁에 내 가까이에 있으므로 내가 행복하다고 고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들 앞에서 스데반은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앞에 스데반을 죽이려는 사람들도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았다고 하는데 스데반도 큰 소리를 지릅니다. 주님 이제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은 죽음 앞에서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의 그 큰 소리들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길 원하는 자신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못 들을까봐 그랬는지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두 개의 소리가 그 죽음의 현장에서 같이 들리고 있습니다. 한쪽은 죽이겠다고 소리를 지르는 엄청난 다수의 소리이고 한쪽은 한 사람 스데반이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외치는 소리입니다. 물론 소리는 다수가 이깁니다. 이 다수에 대한 이름은 한 사람도 나와있지를 않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그리고 백성들이었는데 그들의 이름 어느 하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세상에 이름을 남길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딱 한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이름입니다. 58절에 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과 사울이라고 하는 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도 바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이고 그 전까지는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일 뿐입니다. 물론 저는 스데반의 죽음이 이 사울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6장에 집사를 뽑을 때의 기준을 제가 봅니다. 성령 충만하고 지혜롭고 믿음 있고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너무 훌륭한 스데반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행하였던 일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이런 귀한 사람을 한번 제대로 써보지도 않으시고 이렇게 비참하게 데려가셨을까? 처음으로 마음 가운데 갈등과 의심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오래 남겨놓으셨으면 참 좋았을 뿐을
왜 그렇게 빨리 데려가셨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목요일 복음방송에서 생방송으로 중보 기도를 인도하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는 기도 제목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들으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선교하시는 방효원 선교사님 가족이 중앙선을 넘어온 버스에 충돌해서 그 자리에서 선교사님 부부와 둘째, 셋째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첫째와 막내가 병원에 혼수 상태로 있는데 두 아이를 위한 기도 부탁이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 부탁이 큰딸 다은이가 한쪽 팔 제거 수술을 하는데 그 수술이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 짧은 순간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살아있는 다은이는 12살이 되었습니다. 뇌가 손상되고 장기가 파열되고 한 팔을 제거합니다. 또 다리 살아남아있는 막내 다정이는 4살입니다. 제 속 안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기도는 하나님 다은이 데려가세요. 하나님 제발 다정이도 데려가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저 정말 그러고 싶었습니다. 목사인데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다 라고는 믿음보다는 그 아이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마음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뭐 그 생각 인간적인 생각이죠.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침 그날 스데반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었기에 더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사실 하나님의 뜻 잘 모릅니다. 우리가 내일도 모르는데 방송교사님 가정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제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시 오래전에 들었던 말씀을 묵상합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증인으로 삼았던 한 사람의 이름 바로 나중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 불렸던 사울이라고 하는 젊은이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찾아다니던 사람입니다. 이 사울의 뇌리 속에 그 죽음을 보면서 무엇이 남아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을 자신들이 생각하는 의로움 때문에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큰 소리였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홀로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고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외쳤던 그 한 사람의 소리가 남아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너무나도 훌륭한 그 스데반은 죽을 때 단 한 사람의 뇌리 속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은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방호원 선교사님은 선교지에 나간 지 불과 2년 만에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가 전했으면 얼마나 전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그에게 복음을 들은 사울이 있을지 말입니다. 훗날 킬링필드로 300만이나 넘게 죽어갔던 그 죽음의 땅이었던 캄보디아가 사람을 살리는 리빙필드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스데반이 죽을 때 아무도 사울이라는 젊은이를 주목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오렌지 가나안 잔디노예를 섬기는 우리가 훗날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의 유스가 어떻게 될지 우리들의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 지성이가 어떻게 될지 개구장이 라이언이 어떻게 될지 예준이는 세완이는 티모시는 리금 여령이는 요셉이는 미니는 비니는 어떻게 될지 해나는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 아이들은 지금 우리에게 사실은 주목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우리는 스데반의 모습처럼 비추어질 수도 있고 교회에서는 얌전한데 밖에서는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어쩔 때 우리는 우리의 가족이나 주변에 아무런 신경을 안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시간이 아직도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굳이 그러지 않아도 나중에는 신경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너무나도 편안한 나라이기에 우리가 스테반처럼 죽을 일은 아마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절박하지 않은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한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삶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빨리 나이를 먹어가고 있고 우리 아이들은 너무나도 빨리 자라가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섬겼던 미국 분들이 한 분 한 분 사라졌듯이 우리의 1세들도 미안하지만 그렇게들 사라져 갈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무엇을 남길까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죽는 하나님의 영광된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죽어갈 때 내 길을 이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예수님의 계절이 오게 할 한 사람이 있는지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 땅, 우리 뒤에 이 땅을 아름답게 이끌어갈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을 남기는 스데반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